약간 손맛 느낌의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원래 엄마가 음식을 되게 잘하세요. 잘 하시는데 저는 음식을 할 기회가 없었죠. 연애 생활하고 이러니까. 근데 보니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맛있는 반찬이라 그게 혀가 기억을 하는 거야, 그 맛을. 오늘 일단 그도 준비하고 우리에게 뭘 해줄 거예요? 아, 오늘 저는 전식으로 김치 국밥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밥에 이게 사연이 있는 국밥인 게 저는 어렸을 때 이건 진짜 얘기인데 감기약을 잘 안 먹었어요.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김치 국밥을 이렇게 끓여줘요. 그거 땀 흘리면서 한번 먹고 나면 낫는 거야. 김치 급하게 만드는 에피소드인데. 진짜 김치국밥 먹고 땀 한번 흘리고 푹 자고 나잖아요. 그럼 거뜬해져요. 그렇게 살았어. 평소에 계속 땀 흘리는 사람은 어떡해? 시원한 물냉면도 준비했어요. 네. 정진이가 우리 그 그래서 우리는 물냉면. 정진이하고 나는 물냉면 쪽으로는 고수다. 그럼. 오빠. 웬만해서는 만족 못 시킨다. 오케이. 나는 오늘 자신 있어. 그 무청 시래기를 말린 거를 무청 시래기. 된장에 지지는데 거기에 묵은 총각무가 들어가요. 물에 씻어서 그걸 지져서 밥이랑도 먹을 거고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에다가 묵은지 싸서 땡긴다. 자, 일단 직구경주 해보죠. 그래요. 어디 사는지. 진경 씨, 라엘. 아니 그 방송에서 최초 공개래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직무를 보는 업무를 형이, 보는 이 테이블도 보통 테이블이 아닌데 보니까 아, 여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자가 저희 남편이랑 살아요. 아, 그래서 주로 컴퓨터로 어떤 업무를 보나요? 인터넷 서핑. 그리고 내 이름 검색. 솔직히 한데 하루에 한 3번씩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야, 일보다 더 바쁜데요? 네. 자기 검색이 일보다 더 바빠. 부담겠네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장난 아니다. 아, 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길고 커. 이 테이블도 얼마나 긴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 테이블 진짜 이거 왔다다. 야, 알까기 하면 쭉쭉 나가겠는데. 끝에 막이지. 최고의 게임 도구야. 그럼 이게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집선무기 아니에요. 흰나무예요. 이제 사실 이 공간은 실제 오늘의 주인공 부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가시죠. 갑시다. 이제 부엌으로 가시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냉장고가 3개네. 저기 김치냉장고 4대. 아, 안에 있어요? 김치 따로 또 따로 돼 있고. 김치냉장고 아니. 오늘 이 공간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한테 해줄 재료들. 네. 그 집밥에 네. 재료들인데 이제 돼지고기도 있고. 그렇죠. 아, 시래기. 그리고 이제 그 무청 시래기. 아, 형 이거 진짜 된장 베이스에 볶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기가 막히거든. 맛있어, 맛있어. 재료들. 이거 봐봐, 목욕탕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샤워기가 여기 있어.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이게 자연을 그냥 다 잘라다가 집에 그냥 집이 야, 이게 뭐야? 이거. 뜨거워. 우와! 뭐야, 뭐야? 육수야? 돼지고기를 육수를 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돼지고기 미리 삶아놓은 거야. 삶아놓은 거지. 와, 냄새. 여기 나. 된장 넣었구나. 된장 풀어가지고. 그럼. 아. 예. 이제 또. 국물만 떠먹어도 맛있는 거야. 우와. 자, 냉장고 안에 저기 살짝 하나 볼까요? 봐줘야지 이제. 아. 보자. 우와. 이거 한약. 처음 봤어. 약재인데. 아, 저런 것들은 이제 물 끓이는 거 애들. 아, 물을 항상 저기다 약간 끓여서 먹는구나. 이게 무슨 나무야? 그거? 아, 버섯. 헛개나무. 헛개. 남편분이 이제 그런 술을 무조건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하게 드신다는 거예요. 무청개를 집에 있는 걸로 세팅했을 때는 왜 남편이 무청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복용하는 간에는 헛개 이제. 어머, 예쁘다. 와, 역시 음식을 잘하는 그릇들도. 엄마야, 이봐.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작품. 야, 이거 작품입니까? 이거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사용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이에요. 되게 아이디어다. 여기도 그릇들도. 예쁘다. 정리를 진짜 깔끔하게 하신다. 전체적으로 진경 씨는 심플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성격처럼. 냉장고 구경해야죠 또. 냉장고.
여기는 이제 우와 김치다. 우리 집은 정말 김치가 한 6, 7